알아보죠. 자, 주인공 나와주세요. 살 안 쪘네. 먹어도 되겠네. 아니, 저렇게 말랐으니까 할머니가 밥 먹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자, 본인 소개해줘. 어째 경상도 사나이답게. 안녕하세요. 포항에서 올라온 25살 원종호입니다. 예. 아, 지금 이제 사연대로라면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? 예,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제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. 그래서 25년째 할머니 손에 밥고문 당하고 있습니다. 밥고문? 반찬이 푸짐하게 막 이렇게 막 많이 해주십니까? 아니요, 뭐 그렇게 푸짐하진 않고 제일 일단 우선적인 게 밥이니까 밥만 많이 주시면 되니까 할머니 약간 죽밥처럼 하시거든요. 꼬들밥을 안 하고 밥을 먹어도 뭐 끝이 없어요. 둘레 쭉 죽밥이니까 더 들어가거든요. 네. 죽밥은 더 들어가거든요. 네. 뱉어줘 죽겠다고 하면은 뱉어줘 죽는 게 좋겠다고 배고픈 거보다 야, 그래도, 그래도 살은 안 쪘네. 어릴 때부터 체질이 살은 찌는 체질이네. 다행이다. 근데 할머니들은 손주 이렇게 다 먹는 거 보면 행복하시고 행복이신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니에요? 예전에는 뭐 한 끼에 세 끼 정도 먹은 적도 있거든요. 세 공기?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? 예, 아살이 이만큼 먹어버리면 아 이제 잔소리 안 하겠지, 밥 먹으러 안 하겠지. 또 줘? 예, 계속 주더라고요. 잘 먹는 줄 알고. 지금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더 먹어라.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몇 끼를 먹는 거예요? 세 끼만 딱 먹어요? 보통 하루에 그래도 한 네다섯 끼는 먹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네다섯 끼는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만? 예. 밥 먹고 있는데도 드시라는 먹으란 말 안 하죠? 먹고 있는데도 보시거든요. 예. 근데도 또 밥을 또 한 공기 더 가져오세요. 이거 먹고 안 된다고. 아, 야, 사랑이 장난하다. 남기면은 혼나시는 건가? 아. 안 먹는다고 하면은 또 계속 속상해 하시고 뭐 내가 죽어 없어져야지 하면서 진짜? 막 뭐 혐오도 막 그러냐면서 제작진에 말에 따르면 그 주인공이 제작 중에 인터뷰를 좀 길게는 한 시간 이렇게 전화로, 했는데 수화기념으로 이제 들렸대요. 계속 할머니 목소리가 뭐라고요? 밥 먹어라! 밥 먹어라! 저는 뭐 그리끼잖아! 밥 먹어라! KBS